환생정보입니다. 천안시 도서관에서 다가올 무더위를 대비해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무더위 쉼터 제공 및 부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앙도서관과 상영도서관은 폭염에 지칠 시민들을 위해 7월에서 8월 도서관 휴관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고, 이 밖에도 천안시 도서관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 독서교실, 1박 2일 독서캠프, 작은 음악회 등 여름 북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문화재단에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기 위한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얘들아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인 천안과 연계하여 진행되는데요. 신청 접수, 자세한 내용 등은 천안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에서 7월 테마 여행을 주제로 12대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여행과 관련된 도서 전시와 도쿠 이벤트를 비롯해 토닥토닥 그림책 테라피, 세계 문화 탐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두정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에 관한 정보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올해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요. 전국 금융기관, CD ATM기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지원을 비롯해 다채로운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인 누구나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정보입니다. 그린날의 주식회사에서 골프장 고객 골프백 상하 지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600만원에서 2,7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1048-68입니다. FNS테크 주식회사에서 반도체 소재 생산직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사산단 1길 30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하역 적재종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13만원에서 273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오산단로 185입니다. 중도테크 주식회사에서 반도체 생산직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7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 3로 56입니다. 주식회사 동양사이로에서 생산직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24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이길 103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